민족과 할 수 있다! 아, 저희 오늘 이제 수업 끝났고 지금은 오전 9시 30분인데 10분 뒤에 저희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응원하려고요. 저희 오늘 왜 축구 경기하죠? 오늘부터 3일 동안 아시아 위크라는 걸 하는데 우리 과 축구팀이 아시안컵에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오늘 아시안컵 결승전을 보러 갑니다. 아시아 위크가 뭐죠? 아시아 위크가 뭐냐면 저희 인도과가 아시아 언어문화대학이 속해 있는데 아시아 언어문화대학의 과끼리 이제 작은 축제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3일 동안 이 축제를 생생하게 담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자로 뛰겠습니다. 기도 뛰러 가신 거잖아요. 파이팅! 청팀 이겨라! 지금 몇 시예요? 지금 7시인데 7시 반에 무료로 영화 보여준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저기 효리 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마침 잘 왔어. 언니가 설명 좀 해줘. 저희 오늘 볼리우드에서 세월간이를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해드리면 되나요? 네! 볼리우드가 두 달간 준비하여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볼리우드가 무슨 동아리인지 얘기해주시죠. 볼리우드는 한국외대 인도과에 속해 있는 동아리로 인도 영화를 관람하는 동아리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인도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간간이 들리는 힌디어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잘 영화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네. 세월간이 보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은 세월간이를 관람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인터뷰 해주셨으니까 네. 홍보 시간 10초 드릴게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저희 흡수 볼리우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한국어와 힌디와 함께 인도 영화를 많이 홍보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보러 오시면 팝콘이랑 맘스터치 드려요. 문자로 드려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9년 아시아위크를 맞이하여 저희 볼리우드가 상영하는 영화는 세월간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보는 세월간이에는 어떤 철학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았어요. 오늘 영화 어땠어요? 오늘 영화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놀랐어요. 지금 10시 41분인데 7시 반부터 봤나? 근데 3시간이 진짜 너무 순삭이었고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다! 이러고 봤는데 지금 들으니까 뭔가 힌디, 아는 힌디도 좀 많이 들리고 그리고 막 결혼식 문화? 이런 거 하는 것도 또 보이고 그래서 너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했던 경기는 어땠어요? 아침에 경기 너무 잘 뛰어줬는데 진짜 안타깝게 져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도 많고 생각보다 다친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다음 스케줄은 뭐뭐 있어요? 아시아이크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이틀 남았는데 내일은 딱히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설명회 이런 거 있는데 아마 마지막 날에 저희도 사라스와티 춤 공연하니까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을 준비하러 가봐야죠. 또 쉬러 가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주현 씨. 안녕하세요. 오늘 골든벨 참여하게 됐는데 당첨 포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에어팟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같은 거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전 저의 기본 지식을 믿겠습니다. 아, 수현 씨 오늘은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죠? 바로 아내 취할 수 있는 자아도취 도전 골든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내 관련 퀴즈를 맞추고 다양한 경품을 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1번 문제. 아시아 언어 문화 대학의 학과는 8개이다. 정답은 5입니다. 네, 아시아 언어 문화 대학은 마몽베어 2인 테터 8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1, 2, 3, 4, 5, 6, 7, 8을 네 글자로 줄이면 좀 뭔가요? 저 노란색. 아, 아닙니다. 다음. 영수학과. 오. 정답. 13번 문제. 아내 1학기 정기총회는 성사되었다. 오신 분들 하나 둘 셋. 정답은 5입니다. 15번째 문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승리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저희 랭 연습했습니다. 제발 실수하거나 다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곡으로 공연해요? 저희 줌따마라는 곡으로 오늘 공연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라스와티 자요! 화이팅! 화이팅! 나중에 봬요! 어땠어요? 실수 하나도 안 하던데? 실수 안 했어요. 아무도 안 다치고. 아, 근데 처음에 반주 너무 빨리 갑자기 나와서 좋지는 안 좋는데 그러다가 네? 나름 재밌게 즐기고 끝냈어요. 아시아 위크 전반적으로는 어땠던 것 같아요? 아시아 위크, 아시아 언어 문화대 전부가 참여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인도과가 제일 많이 참여해가지고 역시 인도과 했고 나름 다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었고 힘들긴 한데 진짜 재밌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에 또 보게 되나요? 그럼요. 몇 주 뒤에 남이섬에서 이번에는 사스가 또 공연을 한다. 그때 만나요.